자리 일어서서 우리 함께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생명의 강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산에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자들아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니 hey.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 오는 자.
주님.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치 못한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심을 이 온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생명이 강같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날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저는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형노 목사입니다. 제가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무슨 중앙교회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런데 그냥 중앙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요,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 1층에 이곳이 서울의 정중앙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와보셨을 것 같은데, 종로 와보셨죠? 종로. 그 종강역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요, 그 서울타워라 그러나요? 빌딩이 있고 YMCA가 있고 그 뒤에 보면요, 하나로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중앙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진짜 중앙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요,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힘겨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 되면요, 항상 토요일 날 종각에서도 그렇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그렇고 시청 앞 광장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역에서도 그렇고 온갖 그런 집회들이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집에 가는 길도 불편하고 또 교회에 오는 길도 불편하고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사무실에서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늘 언제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하는 것을 매주 또 매일 느끼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0 국가 기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 기도의 날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요 기도하는 백성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제 이 나라가 기도하는 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얻는 거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요 사실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닮고 싶은 것은 요셉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야곱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저의 실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야곱하면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희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우리 교인들은요 꼼수 사기꾼 이렇게 좀 과격하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야곱의 삶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요 아비의 눈을 가리고 아비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어냈던 야곱,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야곱의 삶은요 언제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꼼수와 같은 인생이었고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 라반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은 봐야 돼요. 성경을. 예.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17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와요. 자, 레아는 뭐가 약하다고요? 시력이 약했대요. 라헬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뻤다는 거예요.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못생겼단 얘기예요. 시력이 약했다 그것은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레아는 못생겼는데 라헬은 어떻다고요? 곱고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 야곱의 필이 꽂힌 것은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죠. 어떻게 아세요? 예? 예. 남자도 아닌데 왜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라헬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결국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라헬을 흠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날 밤에 야곱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인은 지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 야곱이 삼촌에게 분노합니다. 삼촌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일을 채우면 누굴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라헬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 아무리 그때 당시가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연 야곱이 정말로 그 밤에 들어온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줄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제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그 밤에, 첫날 밤에 들어온 여인이 지금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삼촌한테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 방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희 아내님이 제 방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아, 그분이 오시는구나 금방 알아요. 예? 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그냥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내님이신 거를.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지난 7년 동안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보면서 그 여인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깜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닌 것, 라헬이 아닌 것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알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라헬이 아닌 것을 알고 또 레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레아와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삼촌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레아도 없고 누구도 얻는 거예요? 라헬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조차도 야곱의 그 꼼수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 랍비들은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야곱의 이와 같은 꼼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오늘 이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 여인, 한 여인의 삶으로 보면 이 레아는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아도 아내로 맞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런데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레아는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동생을 위해서 준비된 결혼식이었어요. 본인을 위한 결혼식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신혼방에 아버지의 강권으로 인해서 동생의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내는 여러분 그 여인 레아의 심정이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랑 못 받아도 내조 잘하면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겠지 변하겠지 했는데 여러분 7일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요 누구를 야곱에게 줘요? 동생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레아는 갑자기요 포지션이 이상해졌어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가 서게 되는 거죠. 야곱은요 누구만 사랑합니까?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레아였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삶을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았으면요 죄송합니다 뭐 이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기 전에 먼저 누굴 본 거예요? 레아를 본 겁니다. 그녀를 본 거예요. 그녀의 뭘 봅니까? 그녀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녀의 절망을 본 겁니다. 그녀의 고통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엉킨 실타래들이 하나 둘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레아가 드디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태가 열리는 복을 받았어요. 자, 레아의 태가 열리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누구를 낳습니까? 르우벤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을 낳고 내린 결론이 뭐냐? 르우벤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만큼 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낳습니까? 시므온을 낳아요.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으신 겁니까? 이 여인의 아픔, 이 여인의 절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가 누굽니까? 레위를 낳았어요. 레위. 절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셋째 레위를 낳았어요. 근데 레위의 뜻이 뭐냐면 화해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레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와 화해하고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과 화해하고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레아는요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이름은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왕조라 그러죠.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막 헷갈리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다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레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레아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소생 야곱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가는 지도자들은 다 누구의 소생의 아들들입니까? 레아의 소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고 르우벤을 라움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라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의 기도, 너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레위, 연합, 레위를 나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진정한 연합을 해야 됨을 또한 깨닫게 하셨고요. 무엇보다 유다를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레아는 불쌍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저는요 레아만큼 축복받은 여인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고 가정과 일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는 자들의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여인의 그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태를 여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길로 그 소생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한번 광화문 한번 와보세요. 내 정치적인 소신, 내 신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 새해가 다가왔지만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날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괴로움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레아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적인 틀을 종교적인 틀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신음어린 그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레아 그 비천한 여인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기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도 레아와 같은 신음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신음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 깨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